밥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쌀밥집이라는 가게가 있었어요. 밥이 무지 아니었거든요. 맨날 고등어 백반 시켜가지고.
나는 두부를 안 좋아하거든 별로. 며칠 전에 아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자기 두부 좋다고 다 먹으라고. 아, 너무 입이 MSG에 길들여져 있어.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어. 아, 그냥 옛날부터 안 좋아했어. 내가 오이 안 먹는 것 같아. 나 못 먹는 건 아닌데 못 맞는지 모르겠어. 내가 먹고 나면 고소하잖아. 바다향이라고 하죠. 그런 거 센 것들 못 먹어. 또 굴 멍게. 아, 굴을 못 먹어. 멍게 다 맞았는데. 이게 그 바다향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맛에 먹잖아요. 너무 좋다. 그냥 약간 합니다. 근데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. 형의 두부 같은 줄 때. 더 줄게. 그래도 반 먹지마. 말이 안 했어. 4월 1일 그때 형은 스케줄이 안 돼서. 그치, 그때 그렇지. 3월부터 바쁘니까 일단 잘 몸을 해줘. 그때 저번에 형이랑 있을 때 한번 잠깐 해봤었잖아요.
아니 그냥 두리뭉술한 거 말고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거. 그러니까 질문도 좀 잘해야 된다 이거지. 뭐 그런 거 같아. 그런 것도 있고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자동화로 다 쓰는 사람도 있고. 아이러스포트인가? 응. 거기서 뭐 아이러스포트인데 하고 막 촉단 어 가축구 축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 그래서 답변 제한 걸었다고 뉴스 나온 거야. 아 이제 막 터미네이터 옛날에 스카이넷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같다. 그 마블 울트론 탄생하는 거죠 울트론. 아, 오늘 잘 왔습니다.